안녕하세요. 난쟁이로 반갑습니다. 눈쟁입니다. 네, 오늘은 제품 사용기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무슨 제품이냐면 바로 요 PC방에서 흔히 보이는 라면 기계 리뷰입니다. 지금은 제가 부엌에 설치해두고 사용을 하는 상태고 제품명은 이지쿡의 IH5000이라는 제품이고 가격은 39만 6천원입니다. 가격만 봤을 때도 뭐야 무슨 가격이 그렇게 비싸요? 무슨 라면 하나 끓여먹는데 그렇게 비싼 돈 주고 사요? 하실 수가 있어요. 물론 조금 더 저렴한 제품들이 있었는데 그 제품들보다는 이 제품이 스펙적으로 좀 더 좋은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이 제품을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로켓 배송이 됐어요. 빨리 받고 싶었어가지고 구매를 하기도 했고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은박으로 된 그 알루미늄 용기만 사용할 수 있는 건데 IH5600이라고 이거 후속 버전으로 나온 모델은 가격이 37만 4천원입니다 근데 이게 출시 기념으로 지금 할인해서 그 정도 판매하고 있던데 스펙적으로 더 낮은 제품은 아니고 오히려 받침 있는 부분을 살짝 올려놓고 이렇게 동그랗게 모양을 만들어놔서 자기들이 판매하는 그 종이 컵 용기도 사용할 수 있게 제작이 된 그런 제품이더라고요. 근데 종이 용기를 사용할 일이 없을 것 같아서 이걸 구매를 하긴 했는데 그 제품을 구매하셔도 알루미늄 용기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빠진 게 아니고 그냥 하나 더 추가된 거. 근데 뭔가 마음에 안 들었어요. 이거 동그랗게 튀어나온 게. 여튼 제가 이 제품을 거의 한 달 정도 지금 사용을 해보면서 라면만 20번 정도는 끓여 먹은 것 같아요. 제가 원래 라면을 거의 안 먹거든요. PC방 같은 거 갈 때는 먹는데 집에서는 거의 안 먹어요. 근데 이번에 이거 먹으면서 운동을 했는데 이 라면을 맨날 처먹으니까 어우 건강이 확 나빠지는 게 몸으로 약간 체감이 온다고 해야 되나? 여튼 라면 종류는 너구리, 신라면 블랙, 진라면 순한맛, 짜파게티, 공화춘 요렇게 다섯 종류로 먹었었고 각자 제품마다 특성이 있죠. 면발이 너구리나 짜파게티 공화춘 이런 애들은 조금 더 두꺼운 그런 편이고 신라면 블랙이나 진라면 순한맛 같은 경우는 조금 얇은 일반적인 그런 라면의 형태로 돼 있죠. 그래서 제조를 할 때도 조금 더 다르게 제조를 해야 했긴 했어요. 일단 이 제품은 생긴 것만 보셔도 흔히 우리 PC방 같은 데 보이는 그런 라면 기계처럼 생겼는데 전면에 1번, 2번, 3번, 4번으로 나눠가지고 프리셋이 기입이 돼 있는 버튼이 있고 밑에 물 추가, 시간 추가, 취소 이렇게 해가지고 총 버튼이 7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 아래 부분을 보시면 기계 전원 자체를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버튼도 있고요. 그리고 램프도 물이 부족한지 그리고 온수가 부족하진 않은지 전원이 켜져 있는지 그리고 남은 시간이나 물량을 표시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도 있고요. 하단 부분을 보시면 팬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팬이 빨아들이는 게 아니고 바람을 불어내는 거더라고요. 근데 이게 저는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라면을 끓일 때 라면 면발에다가 바람을 훅훅 해주면 쫄깃쫄깃해지고 그런 거는 예전에 본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것 때문인지 습기 자체가 기기에 올라가가지고 이런 더러워지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있는 건지 정확한 의도는 모르겠지만 여튼 팬이 달려있긴 합니다. 여튼 팬 방향으로 봐서는 기기를 식히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팬은 아닌 것 같거든요. 왜냐면 물 나오는 우리가 조리되는 바로 위쪽으로 이 바람을 불기 때문에 만일에 기기를 식히기 위한 용도로 있으면 후방이나 옆면으로 이렇게 하게 만들었겠죠. 음식에 영향이 가지 않게. 근데 저렇게 제작을 했는 건 음식에 영향이 가게 만들었거나 아니면 더러워지는 거 습기 같은 게 올라가면서 기기의 윗면이 이제 더러워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저렇게 만든 거지 않나 추측. 그래서 기기를 사용을 해보면 1번, 2번, 3번, 4번이 일반 라면, 볶음 라면, 떡볶이, 무슨 국이었나? 뭐 이런 식으로 기본은 잡혀있던데 그 4개 버튼이 파워 차이가 있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기기 스펙에도 안 적혀있고 제가 뭐 파워 차이 있는 것 따라서 맛을 한 개를 막 여러 개까지 먹으면서 그걸 차이를 알 수 있을 것 같진 않아가지고 해보진 않았는데 여튼 그거 차이는 없는 것 같았고 물량이나 시간 같은 경우는 4개 옵션 모두 420ml에 4분으로 작동이 되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물량이나 시간 같은 경우는 프리셋을 제가 임의로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취소 버튼 꾹 누른 다음에 프리셋 버튼 누르고 시간이랑 물 추가를 이렇게 클릭을 해가지고 물은 30ml 단위로 최소 30ml에서 최대 510ml까지 조절이 가능하고 시간 같은 경우는 30초 단위로 최소 1분에서 9분까지 세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뭐 자주 먹는 라면 같은 거 종류 4개로 해가지고 물량이랑 분 같은 거를 설정을 해놓고 쓰면 되겠죠. 제가 라면을 먹었을 때도
너구리나 짜파게티 같은 이런 친구들은 면 자체도 두꺼워가지고 이게 다 안 잠기니까 물량을 조금 더 해가지고 세팅을 해둔 다음에 시간 같은 경우도 한 1분 정도 더 추가해야 면발이 조금 잘 풀렸기 때문에 그런 거를 세팅을 해두고 저장을 해두시면 이제 버튼 한번 누르면 바로 하실 수 있으니까 조금 더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제품에 물을 공급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물을 공급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애초에 처음 살 때부터 둘 중에 하나를 골라서 사야 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두 종류가 직수에 연결해가지고 정수기 같이 이런 식으로 세팅을 사용하는 방식하고 모터 방식으로 해가지고 본인이 물통 같은 걸 놔두고 그 물통이 이렇게 뽑아두고 그 모터가 이제 물을 빨아들여가지고 사용하는 방식 두 가지가 있는데 아무래도 편한 거는 물통 방식이 훨씬 더 설치를 따로 할 필요도 없고 이동도 원하는 대로 하면서 관리하기도 훨씬 편하기 때문에 그 모터 방식으로 선택해서 구매를 했고 저는 한 1리터짜리 생수병을 거기다 이제 꽂아두고 계속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 라면을 해 먹었을 때 라면이 맛있는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스불에 라면을 해 먹을 때는 일률적인 느낌이 없잖아요. 가스불 파워 자체도 제품마다 조금 다르기도 하고 그리고 냄비 자체도 할 때마다 다른 걸 쓰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다르기도 하고 물량도 정확히 계측하는 이런 걸 사용해서 하지 않는 이상은 조금씩 물량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매번 먹을 때마다 맛이 조금 달라졌다면 이 제품은 똑같은 온수에 똑같은 물량에 똑같은 그릇에 똑같은 시간으로 세팅을 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맛의 균일도 자체는 일정했는데 맛 자체가 뭐 우리가 PC방에서 먹는 것처럼 엄청나게 좋은 느낌이다 이런 느낌 못 받았어요. 근데 이게 이 제품 자체가 그런 건지 아니면 그 분위기 PC방에서 먹는다는 그런 분위기의 그런 차이들 때문에 그런 느낌이 안 나는 건지는 제가 먹어봤던 맛있던 PC방 라면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조금 맛이 없게 느껴지긴 했어요. 그 중에 특히 조금 거슬렸던 부분이 처음 라면을 제조를 하면 이 라면에서 약간 인공적인 향기가 나요. 당연히 기기가 처음 오고 한두 번, 세 번 이 정도까지는 이해를 했어요. 왜냐면 기기가 처음 오면 안에 있는 물 같은 걸 아무리 순환을 다 몇 번 저도 시키고 나서 제조를 하긴 했지만 그래도 플라스틱이나 이런 관들을 지나오면서 약간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했는데 이게 뭐 10번, 20번을 해먹어도 향이 크게 안 달라지는 걸 봐서는 팬에서 바람 부는 것 때문에 그렇지 않나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게 조금 거슬리긴 했다. 그리고 간편함이라고 하면은 엄청나게 간편하죠. 기존의 라면 같은 경우는 끓이면 솔직히 한 5분, 10분 끓이는 동안에는 그 라면 앞에 솔직히 계속 있었어야 됐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그릇 놔두고 라면을 까서 넣은 다음에 버튼 누르고 그냥 게임 한 판 뛰고 오면은 라면이 다 돼 있어요. 그럼 그거 그대로 들고 가서 라면을 먹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시간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편함 자체는 엄청나게 편리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본적인 맛 자체 그리고 편리함 정도는 그 정도가 되겠는데 이 제품의 크리티컬하게 느껴지는 단점이라고 하면은 출력 조절이 안 됩니다. 이 제품이 IH라고 제품명이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덕션 가열 방식으로 사용이 되는 건데 보통 사용하는 인덕션 기기들은 출력을 설정할 수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 시간 설정 같은 경우도 이 기기하고 동일하게 다 있고요. 파워를 뭐 300W급에서 뭐 높게는 막 2000W까지 이렇게 원하는 식으로 세팅을 할 수 있는데 이 친구는 기기 출력 자체가 1700W인데 이게 인덕션 출력 자체만 1700W인지 아니면 뭐 물 끓이고 이런 거 좀 다 합해가지고 1700W인지 모르겠지만 여튼 출력을 세팅할 수 있는 옵션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말했듯이 프리셋 1, 2, 3, 4가 출력적으로 조절이 기본적으로 프리셋이 잡혀 있는 건지 아닌지 모르겠다는 게 만일에 혹시나 거기다 출력 세팅이 잡혀 있으면은 그래도 프리셋 안에서는 가지고 놀 수는 있는 거니까 괜찮은데 만일에 그게 전부 다 동일한 풀 출력으로 나온다 그러면은 그냥 출력 자체가 고정이라고 보셔야겠죠. 그리고 일반 그런 라면하고는 다르게 여러 인분, 2인분, 3인분 이상을 한꺼번에 해먹을 수는 없다는 거. 구 자체를 두 개가 있는 제품을 사시든지 아니면 기계를 여러 개를 사든지 해가지고 한꺼번에 조리를 하던가 아니면 한 개하고 이런 방식으로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혼자 먹을 때는 편하지만 여러 명이 같이 먹으려 할 때는 조금 불편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라면 조리를 하고 나서 이 팬이 한 3분 정도는 계속 돌기 때문에 조금 시끄러워요. 만일에 모터 방식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물이 차있는 상태로 꽂아두면 괜찮은데 이게 물이 만일에 닫는다 이러면 모터가 엄청 시끄럽게 돕니다. 물론 물을 다시 채워넣는 순간 그 소리가 사라지긴 하는데 오히려 좋다고 해야 되나? 물이 입속 안 돼 있다고 하는 거를 소리로 바로 표기를 해줄 수 있으니까 오히려 장점일 수 있겠네요, 그거는. 여튼 일단 저는 단점으로 분류는 해놓은 상태고 이 기기를 쓰면서 느꼈던 점은 요 정도. 그럼 이제 종합 결론을 냈을 때 이 기기를 구매하는 걸 추천할 만한가? 돈이 많다면 구매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가격 자체로만 봤을 때는 굉장히 비싼 게 맞아요. 왜냐면 인덕션 방식이기 때문에 휴대용 인덕션을 따로 구매를 한다면 대충 한 7에서 8만 원 정도의 2000W급 정도의 인덕션만 있는 그런 기기들을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하고 가격 차이가 4배 이상이 나요. 물론 이 기기는 이제 전기 포트 기능까지 겸용으로 하고 있죠. 전기 포트는 뭐 싼 거는 만 원, 2만 원에서부터 뭐 5만 원, 10만 원 뭐 이렇게 있긴 하지만 뭐 한 중간 정도 한 5만 원 기준으로 잡고 해도 한 13만 원이면 두 개가 해결이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런 기기들은 둘 다 따로 관리를 해야 되고 물량 같은 경우도 계량을 따로 수동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귀찮다. 이 기기를 산 이유 자체가 그 앞에서 조리를 하지 않기 위함인데 그렇게 기기를 구매를 하시면은 따로따로 해줘야 되기 때문에 솔직히 가스불에 라면 끓여 먹는 거 별 차이가 없지 않나 생각이 되긴 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장점은 인덕션의 파워 자체를 조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자기가 원하는 맛을 쉽게 낼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되긴 해요. 여튼 가격적으로만 봤을 때는 비싼 건 맞지만 올인원 기기 자체가 대항할 수 있는 기기가 딱히 없기 때문에 돈만 있으면 사시는 건 나쁘지 않다. 근데 본인이 집에서 라면을 뭐 맨날 끓여먹는 게 아니고 진짜 뭐 한 일주일에 하나씩 끓여먹는다 이러면은 이 기기 자체의 효능 자체가 굉장히 떨어지지 않나 생각돼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방송을 하거나 아니면 게임을 하거나 작업을 하거나 할 때 이제 갑자기 그냥 뭘 먹고 싶은데 작업은 계속 해야 돼. 그러면 끓이는 거 앞에 있어야 돼서 보통 이제 배달을 시키는데 그래도 집에 이게 있으니까 그냥 버튼 한번 누르고 왔다가 좀 이따 다시 가면은 라면이 돼 있으니까 먹으면 되는 약간 그런 장점이 있긴 합니다. 여튼 돈만 있으면 사시면 돼요. 그리고 이 제품 쓰면서 느꼈던 좀 개선을 좀 해줬어야 되는 부분이 입수하는 부분이 그릇을 센터에 놨을 때 자사 알루미늄 그 기기를 놨을 때 기준으로도 물이 모서리 쪽에서 살짝 조금만 위치를 잘못 잡으면은 그 물이 바깥으로 흐를 정도로 이 호스가 이 물 공급하는 게 너무 안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전체를 통으로 이렇게 밖으로 꺼내면은 습기가 올라가면서 기기 위가 더러워지는 그런 것 때문에 그렇지 않나 생각은 되는데 이 물 공급하는 이 호스를 조금 더 약간 이런 식으로 휘어가지고 조금 더 길게 만들어서 물 공급을 하게 만들었으면은 상관이 없었을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여튼 물 공급 호스가 센터에선 조금 많이 빗나가 있다. 저는 그게 좀 실제 조리할 때는 가장 거슬리는 부분이지 않았나 생각되고 이 알루미늄 용기도 300개 한 2만원에서 2만5천원 정도에 보통 구매를 할 수가 있던데 여기서 판매하는 거는 300개에 33,000원입니다. 뭐 일단 싼 거 기준으로 봤을 때는 30% 이상 비싸기 때문에 자사에서 판매하는 게 좀 더 비싸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종이 용기 같은 경우는 120개에 3만원인데 제가 굳이 왜 5600 모델을 구매를 안 한지를 알겠죠? 애초에 종이가 되는 모델을 구매를 해도 종이 용기 가격 자체가 알루미늄 용기에 비해서는 비싸기 때문에 굳이 사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물론 더 싸고 둘 다 가능하지만 그 튀어나온 것 때문에 굳이 디자인이 좀 마음에 안 들었어요. 여튼 아! 라면 기계를 산 이유 중에 핵심적인 이유가 하나 더 있긴 합니다. 그 눈쟁 PC방 체계적으로 나중에 만들려고 하는데 그때 사용할 기기 중에 하나예요, 이 기기가. 그래서 제가 메인으로 먹으려고 산 건 아닙니다. 왜냐면 애초에 전 라면을 별로 안 좋아하기도 하고 라면을 지금 계속 먹다 보니까 건강이 좀 더 안 좋아지는 느낌이 또 들어가지고 별로 안 먹을 거거든요. 나중에 많이 활용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러면 여기까지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별로라면 싫어요 눌러주시고요. 난쟁이 여러분,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